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널리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널리즘은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레벨, 로우 레벨로 하락했다 하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민주당을 위한 evil propaganda, 악마적인 프로파간다 머신일 뿐이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리포팅은 틀린 게 너무 많고 편향되어 있고 거의 sick joke가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 But the public is aware. 하지만 대중은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프로파간다 머신, 민주당을 위한 프로파간다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나라라면 당신은 absolute right,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To say what you think in public.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라는 거죠. It doesn't matter who's offended by it. 당신이 말하는 것 때문에 누가 기분 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특히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할수 있는 나라가 free country, 자유로운 국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USA Today 보도 보시면요.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사라지고 있는 그룹이 어디냐? 블랙, 흑인, 히스패닉, young voters. 젊은 층에서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A Today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요,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LA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115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 미디어 industry is in meltdown. 거의 무너지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2023년에는 record number of media job cuts. 해고가 역사상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2023년에 해고가 제일 많았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큰 바람이 불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뉴스룸 인력을 20% 이상 줄였다. 이런 거 나오고. 근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어떤 보도까지 했었는가 하면요. 백인 운전자들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LA의 유색 인종이 마시는 공기를 백인 드라이버들이 오염시키고 있다. 와,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백인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 때문에 공해가 발생해서 LA의 유색 인종들이 숨 쉬는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CNN 보던데요. 타임 매거진에서 15% 스텝, 에디토리얼 스텝들을 해고했습니다. 왜? 경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에서 지금 해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Media companies have slashed over 20,000 jobs in 2023. 2023년에 2만 명 이상을 해고했답니다. Forbes 보도입니다. 2023년에 2만 명 이상 미디어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해고됐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주느냐,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기는데요. 미디어의 보도를 들으면요. 남부 국경, 미국 남부 국경은 안전하다. 그리고 there are no illegal immigrants. 불법 입국자가 아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거죠. 경제는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를 다 따라잡았다.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다 따라잡았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한국 언론들도 진짜 많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따라잡았다.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ok up into the sky. 고개를 들고 위를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벌금 때문에 뉴욕시로 트럭커들이 배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은 잘 모르는 분들은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안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니지만 바이스라는 매체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해고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스라는 이 매체가요, bankruptcy, 이제 거의 도산지경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도산지경에 처했다. 바이스 미디어 5.7billion dollar 가치가 있던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left wing outlet BuzzFeed라는 게 있어요. BuzzFeed 뉴스가 shutting down, 문 닫는다라는 겁니다. left wing outlet.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구독자가 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50만 명. 50만 명이 어느 정도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독자 많다고 하지만 구독자가 한뭐 100만 명, 150만 명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50만 명의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 더 드라마틱하죠? 데일리 메일 여기 보시면요, CNN이 시청자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25세에서 54세까지 중에 90%가 떨어져 나갔어요. 10%가 떨어져 나가서 90% 남은 게 아니고요, 90%가 떨어져 나가서 10%만 남은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CNN 시청률 떨어지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9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0% 남았어요. 이런 상황인데요. 와, 최근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요. 나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살고 싶지 않다. 왜? 거기는 워크 스테이트다 라고 하면서 나는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 라고 했습니다. 월마트도요, 시카고에서 문을 닫습니다. 이런 거 보도가 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집에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네 엄마랑 내가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영원히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we are going to go to Florida. 플로리다로 옮기기로 했다. 그랬더니 여기 딸이에요. 딸이 조크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다. 우리는 떠난다. 더 이상 no LA time.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스 뉴스에서 여기 보시면 실베스터 스텔론 is permanently leaving California. 영원히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플로리다로 간다. It's a done deal. 완전히 간다. 라는 겁니다. 영원히 떠난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블루 스테이트를 떠나서 레드 스테이트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헐리우드에서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데일리 메일이 헐리우드 아포칼립스 나우. Rich and famous people.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헐리우드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떠나고 있다. 왜? 거기에 LA에 정키가 너무 많고 violent crime. 폭력적인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한 털사 킹이라는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와서 그 실제로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차를 몰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캘리포니아에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프로나운 있잖아요. 프로나운. He, she.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바꾸는 워크. 워크에 나는 완전 질려버렸다. 무슨 소리를 하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무슨 프로나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다는 둥 여자와 남자를 섞는 이걸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러면서 나는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월마트에서도요. 월마트도 민주당, Democrat Run Cities.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에서 23개 스토어를 문 닫는다고 합니다. 23개를 문 닫는데 다 블루시티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베스터 스텔론의 이 이야기도 아주 통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